유전자 검사 쪽에서 보험 가입을 하셨다고요? 이젠 그만하세요. 보험 가입자든 보험 소개사든 정말 그만하세요. 요. 왜냐면 불법입니다. 불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맥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년 전부터 보험 대리점에서는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보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보험 가입을 많이 했던 채널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려고 새로운 시장을 끊임없이 개척을 하는데요. 독립 보험 대리점에서는 유전자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며 많은 보험 모집을 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키드를 활용해 선천적이나 유전적으로 특정 질병을 걸릴 확률을 미리 유추하여 분석하고 고객에게 설계함으로써 보험 영업을 무수히 많이 했죠. 유전자 검사 기법 보험 영업은 현재 많은 보험 대리점에서 일찍이 하고 있었으며 제노플랜, 레지노믹스, 마크로제, 테라제 이텍스, 다이오지, 메디젠 휴머케어, DNA 링크 등 유전자 분석 업체가 다양한 가격대와 서비스, 간편한 유전자 키드 활용해서 보험 설계사들이 제휴하여 보험 영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서비스는 양치를 하고 30분 정도 금식 후에 유지한 상태에서 채취한 타액 침후 검사 기관에 보내어 잠재적 질병 위험 정도를 확인하고 미래에 생길 질병을 유추하여 맞춤 설계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를 하며 보험 가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사 비용은 평균 10만에서 35만 정도 수준이며 물론 보험 설계사가 납입하겠지만 전문 의료 행위가 아니라 검사 결과의 신뢰성 또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분석을 통해 질병에 걸릴 확률과 종류를 어느 정도 예측하여 맞춤형 설계를 함으로써 차별화된 보험 영업 전략 중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등 민원이 발생이 꾸준히 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유권 해석에 따르며 유전자 분석 결과를 활용한 보험 모집은 두 가지가 위반이 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첫째, 유전자 검사 기관이 아닌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고객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검사 기관에 전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둘째, 고객 본인이 아닌 보험 설계사, 대리점 또는 보험사가 고객의 유전 검사를 수령하고 이를 활용해 특정 보장 급부를 배제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생명윤리법 제46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의료법 제27조 3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참고 기사로는 매일일보, 한국보험신문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얼마나 유전 검사에 신뢰를 하여 미래에 생길 질병에 맞춤 설계하여 가입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코로나를 비롯하여 매년 새로운 질병들이 속출되고 있으며, 확률적으로 얼마나 잘 맞출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무방비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것보다는 유전적, 가족력을 토대로 가입한 것도 좋겠지만, 보험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 영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딱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듯합니다. 보험 업계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단지 고객에게 전담해 해준 것뿐이고, 고객이 분석 기관에 보낸 후에 결과지를 직접 수령받으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지만, 복지부 담당자는 보험 설계사나 보험회사가 유전자 채취 및 검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고객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본후 보험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자기 판단에 해당이 되며 생명윤리법 제46조 유전 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제1항 누구든지 유전 정보를 이유로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 활동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한다. 이 해석은 유전자 검사 주체인 고객, 보험 소비자와 유전자 검사 기관이 아닌 제3자, FP, GA 또는 보험사가 개입하여 보험 상품의 일부를 배제하거나 보험 가입 후 거절하는 영업 행위를 불법 행위로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설계사분들이 이를 이용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보험 고객 또한 이를 근거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생명윤리법과 의료법을 얘기하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을 통보해 왔으며 보험업계에 길게
살아남으시려면 이런 무모한 행동들로 인해 인생 한 방에 쫑나지 마시고 이게 뭔 개소리야!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도 역시 그런 설계사분들이 보험 권유를 하신다면 당차게 거절하시고 과연 그런 유전자 검사들이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지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라며 불법이라고 한 이상 성인으로서 옳고 기름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